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사랑재단에서 여러분과 함께 추진하는 사람사랑 운동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로봇은 섹스 힐링과 섹스 치료법에 도움을 줄까 하는 주제입니다. 자료는 여기 보시면 밑에 Foundation for Responsible Robotics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있는 책임 있는 로봇공학의 재단 여기에서 출판한 컨설테이션 페이퍼입니다. 컨설테이션 리포트, 컨설팅 리포트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쭉 살펴보는데 이 리포트에서 크게 7가지의 그 질문을 올려놓고 거기에 답을 내놓는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오늘은 여섯 번째, 로봇은 섹스 힐링과 섹스 치료법에 도움을 줄까?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제가 쭉 봤더니 굉장히 길게, 섹스 돌, 섹스 로봇과 관련된 또 제작하는 CEO들, 이런 분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그 이야기들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결론이니까 우리는 결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clusions for question 6입니다. 이 결론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소위 그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치료법 중에서 섹스 로봇을 이용하는 치료 는 섹스 로봇의 이용은 성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성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반항이랄까요? 사회적인 분노? 하여튼 그런 그 사회적인 그런 반항과 같은 문제에서 일부 사람들을 섹스 힐링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도 전개가 되고 있어요. 특히 그 로봇을 사적으로 이용한다면 더욱 이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은 그 섹스 로봇이 모든 성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주로 연로한 노인이나 혹은 성불구자를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좀, 이렇게 이분들한테, 이게 사회적인 약자죠. 이분들한테 이용이 된다면, 이 섹스 로봇 하면 따라다니는 근본적인 윤리적인 문제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좀 약해질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패러그래프를 우리가 좀 보면은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조사나 연구가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어떤 그 수치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성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전문가나 관련 전문가나 혹은 다른 방법의 서비스보다는 섹스 로봇을 더 좋아할 수도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섹스 로봇은 은밀한 서비스를 주기 때문에 더 선호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들에 대한 특별한 그 어떤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연구나 조사가 없기도 하지만 또그 은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섹스 로봇을 선호한다고 해서 이런 선호도가 일반 사람들하고 많이 다르다. 이렇게 믿을 필요도 없고 더군다나 이런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은 소수일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뉘앙스의 글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때문에 섹스 로봇은 하나의 그런 치료 방법의 옵션으로서 제공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미래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러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이 쭉 전개가 되죠. 그렇지만 이 문제는 노인들, 특히 집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에게는 좀더 복잡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왜냐면, 이런, 집에서 계시는 노인들한테는 특별한 어떤 그런 우리가 그 준비된 어떤 그런 과정들이나, 그런 준비가,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야만 된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 부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죠. 그죠? 그렇습니다. 만약, 베이비 돌 세라피, 여기 나오죠? 베이비 돌 세라피. 즉, 전원제 해석을, 뭡니까? 아기 인형? 이거 아기 인형? 치료법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이 베이비돌 세라피 같은 경우, 이 치료법이, 아기 인형 치료법이 가족이나 환자나, 환자 주치의나 그리고 스텝에 문제가 된다면, 환자가 섹스 로봇을 소유한다는 것이 어떤 문제를 파생시킬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야기가 조금 우리 말하고 다른 전개, 다른 어순이, 다른 약간 달리 표현되니까 이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을 때도. 무슨 이야기냐면, 아기 인형 치료법이 가족이나 어떤 치료자나 또는 스텝이 치료한데 참여하는 치료 스텝한테 그 문제를 야기시킨 수도 있잖아요. 있다면, 섹스 로봇을 가지고 있는 만약에 그 노인들이나 환자들이 가지고 있다면 무슨 문제가 일어날 것인가 생각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연구에서는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래요. 중증 치매인들은 어린이 인형을 진짜 어린이라고 믿고 머더링 그룹핑 그룹 즉 엄마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유익 있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그렇죠. 이제 이렇게 중증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소위 말해서 머더링 그룹핑 엄마 역할을 한다. 진짜 어리 그 아기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치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환자에게 웰빙을 아주 좋은 그런 것을 영향을 줄수 있는 효과를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거는 약자를 속이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속임, 섹스 로봇을 이용한 이런 종류의 속임은 좀더더그 심각한 그 의미를 내포하고 결과를 더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그 섹스 로봇을 치료에 등장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사려 깊은 심사숙고해야 할 그런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섹스 로봇은 섹스 힐링과 섹스 치료법이 도움을 줄까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컨클루전, 결론으로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됐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글을 이렇게 쭉 정리를 보면은, 치료에, 섹스 치료법에 도움은 될수 있겠다. 그러나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이제 이 정도로 정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에서도 빨리 열린 사회적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올바른 그런 성관념을 확립하고 정착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나 또는 오늘의 주제 같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에 달아주시면 앞으로 제가 주제를 결정하고 강의를 계속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사랑재단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추진하는 사람사랑 운동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바른 성관념의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꽃차, 꽃치자, 꽃치자대. 치자 꽃피는 건가 보다. 치자 이뻐. 그래? 저건 얼마래, 꽃치자? 1,000원이라고 써있네. 갖다 놀 자리가 없네. 저 겨울에도 그냥 밖에 놔도 돼요? 꽃치자? 아니요. 들여놔야 돼요? 안 해. 겨울에는 꽃들은.